1950년에 발발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 6.25 한국전쟁을 전후로 태어난 우리네 딸들은 중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채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또는 오빠와 남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작정 상경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 누군들 유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겠냐 많은 제대로 학업도 마치지 못한 그녀들이 무작정 상경해서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부분 큰 기술 없이 무한반복해야 하는 단순 노동뿐이었고, 1960-1970년대 당시 국가중심산업인 경공업의 근간이 되었던 방직공장, 피복공장, 가발공장 등에 들어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격조차 무시당하며 그야말로 기계처럼 피와 땀을 윤활류 삼아 밤낮 가리지 않고 숨가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 자신의 월급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된 노동과 그보다 더 참아내기 힘들었던 온갖 모욕까지 감내하며 하루하루 견디듯 지내왔지만 소중하디 소중한 젊은 날들과 맞바꾼 피와 땀은 병이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고 한 인간을 사람이 아닌 대체 가능한 부품 또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청계천 피복 공장에는 전태일이라는 청년 노동자가 있었고 인천 동일방직 공장에는 조화순이라는 여성 목사가 있었습니다. 1934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조화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1966년 두 번째 파송지 시흥 달월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저지옥을 목사를 만나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 관련 일을 제안받았고, 여성 노동자가 많은 그곳에 여성 목회자도 없는 데다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을 해야 하는 까닭에 지원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6개월 동안 현장 노동 체험해야 하는 선교회의 규정에 따라, 동일방직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동일방직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뼈아프게 체험한 조화수는 새우젓과 간장만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며 3교대 근무를 서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본인 특유의 인간적인 됨됨이와 리더십으로 다가가 성경 공부를 비롯해 뜨개질 꽃꽂이 등 다양한 소모인들을 조직하여 본인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인내하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을 고양시켜 나갔습니다. 조화순 목사가 위장 취업한 동일방직은 일제 강점기 당시 5대 방적 업체 중 하나였던 동양 방적공사의 인천 공장을 창업주 서정익이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1955년 적산 브라바다 설립한 업체로 1970년대 당시 노동자 1,300여 명중 1,000명 이상이 여성 노동자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섬유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1972년까지 23대에 걸친 역대 위원장직은 모두 사측과 결탁한 남성들이 차지했고 소수의 남성들이 소위 어용 노조의 간부직들까지 독차지한 채 절대 다수인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은 철저하게 무시하며 여성 노동자들을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제대로 된 식사 시간조차 보장해주지 않은 채 솜에서 나오는 먼지가 40도를 넘나드는 열기와 함께 눈, 코, 입으로 마구 들어오는 가혹한 환경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 형제에게 보탬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어린 나이에 홀로 상경하여 세상과 마주한 여성 노동자들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가진 욕설들을 비롯해 인간 이하의 모욕적인 취급마저 그저 감내하며 하루하루 버텨왔지만 인천 도시산업성교회 목사 조화순을 만난 이후부터는 노동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등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어용노조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5월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지속해왔던 남성 중심의 어용노조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전국 서민노조 여성 지부장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일방직 대다수를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조 지부장에 당선된 죽일자는 10분 남짓했던 식사 시간을 그의 세배에 달하는 30분으로 대폭 늘렸고 열기와 먼지로 가득했던 공장 내부에는 환풍기를 더욱 많이 설치했으며 1년 12달 내내 찬물만 나오던 기숙사에 온수를 제공했고, 회사 창립 기념일에 유급휴일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업무 환경조차 마련해주지 않았던 어용 노조들과는 달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언제든지 갈아끼울 수 있는 일개 부품 취급해왔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노조를 세우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동일방직 사측은 노조 집행부에 소속된 이들에게 욕설과 협박은 물론이고 출근 정지와 부서 이동 등 각종 압박과 함께 사표낼 것을 강요했으며 중앙정보부 노사문제 담당자를 앞세워 한국노총을 장악하여 일사불란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해왔던 박정희 유신정권도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성과우선을 앞세우는 전체주의적 노사구조 속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동일방직의 새 노조를 결코 곱게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1972년 주길자가 노조 지부장의 여성 최초로 당선되며 출범한 새로운 노조에 대해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가했던 사측은 어용노조 복귀를 위해 집요하리만큼 힘써왔지만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975년 새 노조 지부장 선거에서도 여성 노동자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영숙의 당선을 막을 수는 없었고 3년 임기의 지부장 선거에서 또다시 패했지만 매년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기어코 노조를 교체할 속셈으로 남성 직원들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영숙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공작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976년 2월 동일방직 사측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아 대의원에 대거 당선된 남자 직원들은 이영숙 집행부가 개최한 대의원 대회에 집단으로 불참하며 수차례 무산시켰고 심지어 1976년 7월 23일에는 사측의 사주를 받은 대의원들이 기숙사 강당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들만으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전부터 획책한대로 이영숙 집행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후 신임 지부장으로 고두영을 선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이에 사측은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기숙사 출입문에 대못을 박는 등 항의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봉쇄했고 박정희 유신정권 경찰들은 족집게로 뽑아내듯 노조 지부장 이영숙과 총무부장 이총각 등 민주노조 집행부만 연행해 갔으며 이에 발맞춰 일사분란하게 당시 동일방직을 관할하던 경기도에서도 이영숙이 아닌 고두영을 소집권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1972년 죽일 자를 여성 최초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5년 죽일 자에 이어 이영숙을 연이어 선출하며 지난 수년간 지켜왔던 노조가 하루 아침에 어용 노조로 뒤바뀌어 버린 현실에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은 붕괴하며 기숙사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거나 못지란 출입문을 부수고 달려나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동일방직 사측은 회사 정문을 봉쇄한 후 여성 기숙사를 비롯해 사내 화장실까지 수도와 전기마저 끊어버리는 등 그야말로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했고 이처럼. 수도와 전기를 비롯해 음식물까지 막혀버린 악조건 속에서도 8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영숙 지부장을 석방하라, 회사는 자율적인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 723 대회는 무효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외치며 수일 동안 농성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농성 사흘째인 1976년 7월 25일, 곤봉과 방석복으로 중무장한 전투경찰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시작했고, 수일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농성 중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리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벗고 있는 여자 몸엔 경찰 아니라 그 누구도 손못대라고 다급하게 소리쳤고 이를 들은 여성 노동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이대로 굴복할 수만은 없다 이를 악문 채 자존심도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모두 뒤로하고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꼬질꼬질한 속옷만을 남긴 채 옷을 벗으며 노총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체로 똘똘 뭉쳐 팔짱 끼고 노총가를 부르며 저항하는 여성 노동자 수백 명 앞에 당황한 전투경찰은 대의원 이상의 주동자만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건들겠다고 회유했지만 용기를 내기 시작한 여성 노동자들은 주동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동자예요라고 외치며 맞섰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동일방직 회사간부들과 어용노조원들은 이영숙 노조 집행부원들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당황한 경찰들을 다그쳤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 경찰들은 마치 동일방직에 고용된 깡패들처럼 회사간부들과 어용노조원들의 손가락질에 맞춰 곤봉을 휘두르며 농성을 주도한 여성 노동자들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자비하게 끌어냈고 이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50명 이상 졸도하고 14명이나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중 2명은 심한 충격으로 6개월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명 동일방직 알몸 시위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방직 노조의 상위지부인 한국노총 서민노조 위원장에 오른 김영태는, 기획실장 이풍우를 동일방직사건 수습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동일방직 노조의 권한마저 양수한 후, 동일방직 사측과 공모해 노조의 가입 관련 협약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더욱 집요하고 꼼꼼하게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이에 여성 조합원들은 김영태 위원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1977년 1월 수습 투쟁 위원회를 결성한 후 1977년 2월에는 제야 인사들과 함께 사건 해부식을 통해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던 동일방직 여성 조합원들이 제야인사들과 함께 사건 해부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박정희 유신정권은 부랴부랴 노동청을 통해 모든 요구 조건을 수락해주겠다며 사건 해부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성 조합원들은 1977년 4월 4일 수습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영숙 집행부에서 총무부장을 역임했던 이 총각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며, 박정희 유신정권과 한국노총, 그리고 동일방직 사측의 커넥션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겼던 노조 사무실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총각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유니온샵을 체결하고 사내 분규로 인해 쫓겨난 600여 명을 복직시켰으며,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와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등 종교계 노동 단체와 적극 교류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 고취와 권익 향상에 적극 힘썼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 정권은 중앙 정보부를 앞세워 한국 노총을 압박하면서 동일방직 노조 이총각 집행부뿐만 아니라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와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 등을 빨갱이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한국노총 서민노조 위원장 김영태와 동일방직 사측은 반도상사 노조 지부장 한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불온 단체들이 순진무고한 조합원들을 선전 선동한다면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했고 이 같은 박정희 유신정권 한국노총 동일방직 사측의 연계 공작은 1978년 2월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대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총각 집행부가 밤을 새워가며 노조 사무실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함과 투표 용지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1978년 2월 21일 새벽 6시도 안된 이른 시간에 동일방직 사측이 사주한 남자 직원들 대여섯 명은 화장실에서 퍼온 똥이 가득 담겨 있는 방화수 통을 들고 고함을 치며 노조 사무실로 들어와 대걸레와 고무장갑 낀 손을 이용해서 닥치는 대로 여성 조합원들을 향해서 똥을 뿌려댔고 이에 당황한 여성 조합원들이 기숙사나 화장실로 도망가자 금남구역인 곳들까지 쫓아가 테러를 가했으며 같은 여성이지만 사측에 포섭되었던 반대파 여성 노동자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니며 남자 직원들의 끔찍한 만행을 응원하고 부추겼습니다. 1978년 2월 21일 새벽부터 자행된 일명 동일방직 동물 사건으로 이 총각 집행부가 며칠 동안 밤새워 준비했던 40여 개 투표함은 박살났고 조합원들을 비롯해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노조 사무실과 여성 기숙사, 여성 화장실 등은 바닥이며 천장이며 할것 없이 온통 똥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이미 배치되어 있던 사복 경찰들에게 뛰어가 울면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박정희 유신정권 경찰들은 되려 차가운 냉소와 함께 나 뜨거운 욕설을 퍼부으며 나 몰라라 구경만 하고 있었고 동일방직 사측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 노조의 대의원 선거를 기어코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김영태 한국노총 서민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빌미로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집으로 규정한 후 이총각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을 제명 처리했고 기어코 이총각 노조를 쫓아내고 어용노조를 다시 들이는 데 성공한 동일방직은 눈에 가시 같았던 여성 노동자 124명을 해고했으며 심지어 박정희 유신정권의 노동부와 한국노총 서민호조 위원장 김영태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을 전국사업장에 배포하여 재취업조차 하지 못하게 밥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천인공로할 짓거리들을 정부와 노총과 기업주가 결탁하여 백없고 힘없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동안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했어야 할 박정희 유신정권도 노동자들의 편에 섰어야 할 한국노총도 심지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귀 기울였어야 할 언론들조차도 등 돌린 채그 누구도 함께해주지 않는 억울하고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해고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고 어느덧 투사가 되어버린 이들은 박정희 유신정권 한국노총 서민호조 동일방직 사업주의 연계공작을 통한 노골적인 탄압과 그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동일방직 알몸 시위, 동일방직 동물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알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세상을 향해 아무리 가난하지만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똥은 먹고 살수 없다. 절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